1730년대 프랑스 지리학자가 제작한 조선 왕국 전도.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데요.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이 지도가 최근 우리 앞에 모습을 보였죠.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페인 측에서 뜻밖의 선물처럼 선보인 건데요. 옛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해상의 독도가 버젓이 표기되어 있습니다. 당시 중국식 발음으로 지명을 표기했는데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를 천산도로 혼동해 찬찬타오로 표기되어 있는데요. 우와 천의 한자 표기는 혼동했지만 독도가 조선 왕조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.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을 거듭 확인해준 셈인데요. 황당한 논쟁을 불식시킬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